8년 3월 모의고사 하고 나서 그다음에 17년 3월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41, 42. 다 매겨 봤었나? 답, 아, 풀기만 하고 답은 봤나? 답 불러드릴게요. 그거? 모의고사 국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 수업은 잘 하고 있나요? 안 한다고? 아니 뭐 저희는 뭐 단어 그거 해가지고 게임을 2017년 2018년? 17년 2017년 2017년 3월? 그럼 2018년은 끝났어? 학교에서? 그건 끝났을 거예요. 2000 모른다고? 예 끝났어요. 왜 몰라? 아니 저희가 했는데요. 쌤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대충 애들이 하도 하기 싫어서. 아 맞아요. 애들이 안 할래요. 아, 현실 직시하기 싫겠지. 41번에 2번입니다. 41번에 2번이고요. 그다음에 42번에도 1번이요. 41에 2, 42에 1, 2, 1. 그다음에 43에 2. 그 다음에 44에 5, 45에 5, 누가? 오케이, 그럼 41,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케이, think of the most famous scientists you know, as Newton, Louis Pasteur, Albert Einstein, Thomas Edison, Pierre and Marie Curie, Stephen Hawking, and so on. 이거네요. And so on이 뭐죠? And so on. 뭐 모릅니까? 단어 다 했다며! 어? And so on이 And so on을 못 봤다고? 나오면 딱 봐. 몇 대 맞을래? 한 대. 한 대?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이 뭐죠? In common이 흔한이었을까? 아, 흔한 아는 게 협동, 에 자주 아닌데 그거 인커먼이 협동체 이렇게 여러분도 공부하는 이 수준이네요. Have in common, and so on 모르고 have 뭐 하나 모를 수 있어, 둘 모를 수도 있지. Well, for one thing, they are all very smart. 뭐 그다음에 in some cases, they even taught themselves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Particular subject가 뭐죠? In fact, Sir Isaac Newton had to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calculus, just to solve the problems he was trying to do in physics. Physics가 뭐죠? 육체적인이야? 또? 신체의야? 신체의야? 그럼 피지컬 아니야? 피지컬? 아, 생물학. 생물학? 어, 바이올로지는 그럼 어떡하지? 육체. 바디? 피지컬? 아 물체. 아 그 물체 윤리. 윤리? 윤리? 에틱스? 그 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비슷비슷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 that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 Their ability to ask questions. Okay.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첫 문장은
첫 문장 뭐 여기까지인데요. 뭔 소리예요? 대부분의 유명한 과학자들에 대한 내가 너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을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 되게 유명한 그런 그 뭐냐 인기 아니 그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의 생각을 너는 아는.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을 아는 게 이런 거.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라. 예. 어, think of 해봐라. 누구를. 많은 과학자들.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Think of the most famous scientist you know. Isaac Newton. 누군지 알고. 어? Isaac Newton 업적은? 그 다음에 루이스 파스텔 업적은? 우주가 아니에요. 누구다? 세균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 거고, 토마스 에디슨도 알 거고, 피에르 큐리랑 마리 큐리는? 마리 큐리는 마리 큐리가 그거 둘이서 뭐 만들었지 않았어요? 뭐 만들었는데 뭐냐 벌레 생물학 같은 거 아니 뭐 만들었는데 둘이 같이 뭐 만들었대 둘이 같이 이런 걸 아는 것도 국어적으로도 중요하고 국어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영어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과학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아이 책에서 봤는데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들어봤다 와 스티븐 호킹 전장 And so on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you know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루이스 파스텔 알버트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 퀴리나 또는 마리 퀴리 스티븐 호킹 기타 등등이 나오겠죠 Have in common 뭐예요?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갖고 있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죠. 공통점을 갖고 있다.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in common? 그럼 뭔 뜻이겠어요? 이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these people 전부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뭔가라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죠.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in common? Well, for one thing, they are all very smart. 뭐 당연히 한 가지 공통점 one thing 뒤에 생겼던 말은 one thing in common이겠죠 one thing in common 한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one thing in common 한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one thing in common 모두 똑똑하다는 점이죠 in some cases they even taught themselves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이거 뭐하는 것이에요? 이거 의문사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사란 얘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관계사란 얘기는 이 부분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아 그러니까 그들의 특정한 과목에 대한 그들의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 Most of what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 Most of what they knew. 이렇게 붙이면 그들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의 서브젝트는 뭐예요? 피직스죠 피직스 물리학자죠. 루이 파스텔은 바이올로지스트죠 생물학자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피지스트죠. 토마스 에디슨 인벤터고 그 다음에 피에르 앤 마리 퀴리는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다 있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방사능 물질을 발견한 사람이죠. 스티븐 호킹은 천문학자죠.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특정 분야, 뭐 물리학, 뭐 생물학, 화학, 뭐 이런 것들, 천문학 이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을 그들이 어떤 in some cases의 뜻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심지어 뭐 했다? 자 지금 토트하고 소프트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중3이 어? 가르쳤다죠 뭐 생각은 가르쳤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 했단 얘기야? 독학했단 말이야 독학을 했다 소톱 좀 그만 만지시고요 수업 시간에 어? Most of what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의 대부분을 그들의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걸 스스로 뭐 했다? 독학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기들이 가르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르쳤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fact, Sir Isaac Newton had to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calculus just to solve the problems. He was trying to do in physics. 뭔 소리예요? 사실. 아이작 뉴튼 경이라고 그래서 아이작 뉴튼 경은 뭐 했대요? 발견했어요. 만들어내야만 됐었대죠. 무엇을? 새로운 수학자? 그런 미적분학의 지적. 새로운 지점 브랜치가 뭔지 진짜 브랜치 지점 나뭇가지 지점 나뭇가지 그러면 A new branch of mathematics가 뭘 것 같아 수학의 지점. 새로운 분야 이 말이죠 수학의 새로운 분야 어 뭐라고 불리는 calculus 미적분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 아이작 뉴턴이 뭘 만들어냈다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수학의 한 분야라고 하면 되겠죠. 새로운 가지, 새로운 지점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뭐 어떤 분야라고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분야를 뭐 했다? 만들어내야만 했었다. Just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그가 물리학을 그가 물리학에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수학의 분야를 모아야만 했었다. 만들어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 that set them apart from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 Their ability to ask questions.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어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그들은 그는 그들이 모든 공통점을 그가 모든 것을 apart 그러면 set A apart가 뭐야? set A apart from B가 set A apart from B가 뭘 것 같아? set A apart from B A와 B를 분리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set A apart from B 하면 A와 B를 분리시켜 놓다 그 다른 것들 분리해가 There's something else. 딴 게 있대죠. 뭔가 다른 게 있대요. 어떤 딴 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명한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과학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어떤 다른 거? 그들을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뭐 시켜줬던? 구분시켜줬던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분리시켜주는 어떤 공통점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와? 아, 언제 그들이 살던 시대의 그래서 그 뭔가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과 위에서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분리시켜주는 어떤 공통점을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래요? 뭐 할 능력? 질문을 할 능력이란 말이죠 뭔가를 질문할 능력이 있었다 뭔가 특별한 질문할 능력이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지금 똑똑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려보라고 그래놓고
뭐 공통점이 있었는데 당연히 똑똑했겠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냐면 뭐 할 정도로 똑똑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리학에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의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까지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냐, 뭔가 위에 똑똑한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똑똑한 사람들과 구분시켜주는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질문을 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겠죠. Just having a good brain isn't always enough. 뭔 소리예요? 좋은 뇌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항상 그렇죠. 그냥 단순히 좋은 머리로는 좋은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다.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좋은 것만으로 안 된다. To be a great scientist,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 people have already looked at and have been unable to solve and ask the question in a new way. 그래서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너는 꼭 봐야만 된대죠, 뭐를? 문제를, 100개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백 명, 어쩌면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봤던, 그리고 뭐 했던? 풀지 못했고, 그리고 뭐 했던? 그리고 뭐 할 능력?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할 능력.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수백 명의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꼼꼼히 봤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Then you take that question and come up with a new way to answer it. Come up with 뭐예요? Come up with 그렇죠. 뭔가를 떠올려내다, 생각해내다. Then you take that question and come up with a new way to answer it. 뭐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한다? 질문과 그 대답 그 새로운 방법을 대답하는. 여러분들 그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답하는 새로운 방법을 뭐 하게 된다? 생각해내게 된다는 얘기죠. There is one made Newton and others so famous. 바로 그러한 점이 뭐였다? 뉴턴과 다른 사람들을 매우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지점이다. 그러한 지점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데이 뭐예요? 데이 커플드죠. 데이 커플드. 그러면 데이 커플드 인텔리전스 위드 큐리어시티가 뭔 소리예요? 그들은 호기심을 가진 지능적인 역기야. 그들은 합쳤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뭐와 뭐를? 지적인 능력과 호기심을. 뭔가 자기들이 똑똑한 자기들이 머리가 좋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걸 하나로 만들었대. 뭐 한 대시야? 뭘 대신을 호기심은 호기심인데 뭐 어떤 호기심? 이런 말을 하는 호기심.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호기심과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적 능력을 하나로 합쳤다. Okay. After coming with the right questions, they discovered new ways of answering those questions and became famous for their discoveries.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이후에 대답할 방법, 뭐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들과, 그리고 여기 생겼던 말은
They became famous for their discoveries. 뭐 때문에 그들이 발견한 것 때문에 모였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갖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죠.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오케이. 바로 문법적인 거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장에서는 뭐, think of 이런 것들 알아주셔야 되겠죠.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you know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nd so on에 대한 얘기. Even come on. Well, for one thing, they are all very smart. They에 대한 얘기. In some cases, they even taught themselves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In fact, Sir Isaac Newton had to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just to answer, just to solve the problems. We were trying to bring predicts and then we something else they all have in common that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 their ability to ask questions. Okay, think of it, isn't? 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You know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서 뭐? 대시나 또는 후나 후미 생겨졌죠. 후나 또는 후미 생겨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그 다음에 and so on의 뜻은 뭐였죠? 기타 등등 그 밖에 같은 말은 뭐였죠? etc. etc. and so forth. 그 다음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 한번 생각해봐라. 뉴턴, 뭐 파스텔,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 퀴리, 마리 퀴리, 스테븐 호킹,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in common? 이 모든 사람들은 무슨 공통점을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 뭐냐? For one thing. One thing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였더라? Well, for one thing. In common. 그쵸. For one thing in common. 한 가지 공통점으로는 they are all very smart. 그들 모두가 매우 똑똑하다는 공통점인 거 우리가 다 알고. In some cases가 뭐였어요? <웃음> 어떤 경우에는 they even taught themselves. 그니까 뭐였어요? They even taught themselves. 독하겠다. 그들은 심지어 독하겠다. 어떤 경우에 방금 해석했는데 다시 해석시켜 또 모릅니다. 완장한 노릇이죠.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독학하기도 했다. 스스로 배웠다. 무엇을? 무엇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그래서 무슨 뜻? Most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가 뭔 뜻이냐고? 그들이 그들의 특수한 주제를 아는 오케이. 그들의 그들의 특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을 뭐했다?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스스로 자신의 주특기가 되는 특정 과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을 스스로에게 가르쳐서 스스로 배웠다. 독학했다. In fact, 사실은 Sir Isaac Newton, Isaac Newton 경은 had to invent 뭐? 만들어내야만 했었다. 무엇을? A new branch of mathematics calculus. 수학의 새로운 분야인 미분적분학을 just to solve the problem. 그래서 problems하고 he 사이에 생겼던 말 대신에 위치가 생겼죠. 관계사절이죠. 그가 어느 분야에서 물리학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내야만 했었다.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ad in common that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 이 뭔 뜻이었어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뭔 소리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가 그 밖의 것이 있습니다. Something else가 있습니다. 어떤 그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갖고 있던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들을 뭐했던 구분시켜줬던 누구와는 어떤 그들이 살던 시대에 그 똑 뉴턴이 살던 시대에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뉴턴을 구분시켜줬던 그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뭔가 다른 게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대시 생겼겠죠? 선행사는 오케이. 이 that 선행사가 뭐예요? 이 something이죠. 뭔가 위치로 바꿨을 수 없죠. something이니까 선행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 같은 거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 that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관계사절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that they all had in common도 관계사절이고 that set them apart from the other smart people of their time도 관계사절인데 전부 선행사가 something else라는 거. 그들이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 뭔가 다른 것.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구분시켜줬던 something else. 그래서 이 관계사절 두 개가 전부 다 something else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거 something else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죠. something else가 바로 뭐다? their ability to ask question. 뭐 할 능력? 질문을 할 능력. 뭐 질문을 할 능력.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아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왜 이럴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대로 된 질문. 사과가, 그러니까 뭐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누구나 다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왜 항상 옆으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왜 아래로 떨어질까라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 뭔 소리지? 지금 뭐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Just having a good brain isn't all enough.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To be a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오케이. Need to 하고 be able to 하고 뭐 이런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need to는 뭘 표현합니까? 의무고요. be able to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래서 능력과 의무, 아니 뭐야, 능력과 의무를 합치니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해주시죠.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을? 관계사 또 떴죠. 여기서부터까지 관계사죠. 문제는 문제인데 누가 뭐 했던 수백 명 또는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했던 이미 쳐다봤고 그리고 뭐 했던 풀 수가 없었던, 그렇습니까? 풀 수 없었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항상 실패한 질문이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색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Then,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이란 뜻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면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you take,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무엇을, in that, 뭐 한 뜻이에요? 지시사죠, 지시사. 질문은 and come up with. 그리고 뭐 하게 된다? 떠올리게 된다. 새로운 방식. 뭐 할 방식?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좀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 That is what made the internet all so famous. 바로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은 뭘 가르치는 거죠? 제대로 된 질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뉴턴과 다른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하게 만들어준 점이라고요. 그다음에 데이, 그들이 뭐 했대요? 데이가 뭐 했다? 커플 묶어줬단 말이죠. 하나를 합쳤다. 뭐와 뭐와
대단합니다. 호기심과 지적인 능력을 호기심, 호기심이 어떤 곳이 내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라고 말하는 호기심을 하도 바쁘다. After coming up with the right questions, 뭐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해봤자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질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다음에 그들은 뭐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견 때문에 뭐 했는가? 유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면 각자. 시컷 읽어봤는데, 주제는 뭡니까? 뭐 이런 과학자들처럼 엄청난 업적을 하기 위해서 뭐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새로운 방법으로 질문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 강조하는 건 바로 뭐야? 그렇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 말이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 그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합니까?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합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that hundreds, maybe even thousands of people have already looked at and have been unable to solve.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쓴 Poison Worm Medicine 1번은 왜 안 됩니까? 고기랑 약간 나오지가 이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제목이 되려고 그러면 내용이 뭐 어떤 게 내용이라 해야 될까? 그렇죠. 뭔가 과학 때문에 좋은 현 좋은 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작용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과학 때문에 뭐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또 과학 때문에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are your talent for a better future. 얘는 왜 답이 안 됩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가만 미래를 그래서 뭐 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공유하려죠. 뭐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게 뭐 제목이 되려고 그러면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science in art, art in science. 오케이. 이게 답이 되려면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과학 안에 예술이라는 게 설명이 주로 예시가 나와야 될 예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안에 어떤 미술 안에 예술 작품 속에 과학이 적용된 예와 또는 어떤 과학 속에 있었던 어떤 예술 작품의 예 이런 것들이 예가 주로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작품은 뭐 원근법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적용된 예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예가 주로 나와야 되겠죠. No emotion, no intelligence. 이게 답이라면 이게 뭐 제목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뭐 행동도 안 되고 진리도 안 된다. 근데 뭔 뜻인가? 감정 없고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지능도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답이 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감정도 없고 지능도 없고 지능도 없고 지능도 없고 지능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들은 왜 안 되느냐? Replace. 뭔 뜻이에요? Replace. 재배치하다. 그렇죠. 재배치하다. 그럼 Replace A with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place A with B는 뭐예요? Replace A와 그렇죠. A하고 B의 위치를 바꾸다죠. A와 B의 자리를 바꾸다. Replace A with B. A를 B와 그 자리를 바꾸다. 주로 축구에서 많이 하는 거죠. 뭐 더 코치 replaced. 뭐 어떤 선수 with 손흥민. 뭐 어떤 선수를 손흥민과 교체했다 이런 거고요. Confuse는 뭐예요? Confuse. 헷갈 confuse 그럼 confuse A with B 한 뭐였어? Confuse A with B. A와 B를 그렇죠. A와 B를 혼동하다죠. A와 B를 혼동하다.
Confuse A with B. 일단 minimize, minimize, minimize 뭐예요? minimize. 최소화하다죠. 최소화하다. minimize. minimize. 그 다음에 compare는 뭐예요? compare 비교하다죠. compare A with B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지금 본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호기심을 결합시켰다 이런 얘기죠. 지적 능력과 호기심을 결합시켰다가 답이 되어야 될. 왜 하필이면 커플드가 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커플드가 지식 그게 내가 왜 딴 건 안 되고 왜 하필 커플이지? 합치한 거. 여기 보면 지적인 능력과 호기심을 하나로 합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억지로 어거지로 맞추면 뭐 합쳤다. 그러면 왜 딴 건 안 되고 커플드가 돼야 되는 건 어떤 다른 문장이 그 근거를 줄 거 아니야. They discovered way of answering these questions and became 부분 때문에 커플드가 돼야 된다. 왜 지적 능력과 호기심을 합쳤다란 내용이 왜 되는 걸까? 왜? 도대체 비교했다도 아니고 뭐 서로 위치를 바꿨다도 아니고 아. 왜 합쳤다는 얘기가 왜 나야 될까? Can you take 바로 어느 문장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여기 나와있잖아. 이게 커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여기 After coming up with the right question. 뭔 뜻이야?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다음에 말. 제대로 된 질문. 제대로 된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은 곧 뭐예요? 제대로 된 질문. 사과가 왜 수직으로 떨어질까죠. 사과가 왜 수직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 이벤트가 있어서 자기 눈앞에. 그거 걷다 대고 뭐라고 한 거야? 사과가 떨어졌네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딱 질문한 거야? Come up with the right question.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다음에라고 했어. 어떤 질문을 한 거? 왜 하필이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까? 왜 위로도 안 가고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안 가고 왜 수직으로 떨어질까라고. 뭐 덕분에? 뭐 덕분에? 큐리오시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큐리오시티 때문에. 뉴턴이 갖고 있었던 호기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데이 디스커버 그대로 보였다. 발견했대죠. 뭐 대답할 방법.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발견하는 능력이 이게 바로 뭐야. 이건 인텔리전스란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 after coming up with the right question은 curiosity가 해야 될 영역이고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찾아내는 건 지적인 인텔리전스가 할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장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얘를 여기 들어간 말을 추측하라고 지금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떠올린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첫 발견했다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능력은 뭐고? curiosity고. 여기 I want to know this. 뭐야?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여기 보면 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다. 내가 계속 예로 들고 있는 현상 뭐? 사과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2번이 좀 어렵죠. 41번은 별로 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번에 43, 45 이건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문제 푸는 요령은 뭐 one day, however 이런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뒤에 앞 뒤에 뭐 그다음에 feeling shameful. 우리 feeling shameful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배웠죠? feeling shameful 이런 걸 보고 우리가 feeling shameful, Mary handed the doll back to the white child and rejoined her mother.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해야죠? 아, 그거 BING 귀찮을 때 쓰는 그래, 귀찮을 때 쓰는 거라고 배웠죠.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죠. 분사구문은 원래 뭐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접속사가 뭐냐, 여기에 접속사 뭔가를 떠올려야지 접속사가 있으면 훨씬 더 앞뒤 문장과 연결하기가 쉬워졌겠죠. 근데 접속사는 일부러 없애놓은 분사구문을 썼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C는 시작이 Hello Mary, do you want to come in? 뭐 인사하는 걸로 합니다. 들어오고 싶냐? 라고 one of them. 여기에서는 힌트가 바로 뭡니까? One of them이지. One of them. 이 them. 그렇죠. them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서를 찾는데, 그 다음에 A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죠. 그럼 A 끝에 뭐 이 시작은 When Pastry Mac Leod took freshly washed clothes to her former master Ben Williams' house, her 9-year-old daughter Mary went along.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wo white girls about her age about her age said among a lot of dogs. 이렇게 얘기하네요. Two white girls. 왜? 아니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지금? 잠시 전에.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요즘 영어 시간에 뭐 하는데? 갖고 있어. 그냥 가볼 게임. 나가 게임만 하고 있다. 이상한 모르고사가. 네, 올라가고 애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A의 마지막 부분은 Two white girls about her age said among a lot of dolls. 이게 뭔 소리인데? Two white girls about her age said among a lot of dolls. 구독문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대략 그녀의 나이쯤 되는, 대략 그녀 나이 또래의 이 말이죠. 그녀랑 나이가 비슷한 두 명의 백인 소녀들이 많은 인형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니까. When Pastry Mac Leod took freshly washed clothes to her former master Ben Williams' house, her 9-year-old daughter Mary went along. 뭔 소리예요? 그녀 그 Ben House 아 청소하지 어떤 사람이죠? Pastry Mac Leod가 막 빨래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빨래를 해줬을 때 말이야. 세탁하고서 누구에게 여기 지금 사용된 건 take A to B죠. take A to B니까 뭐 뜻이에요? take A to B. A가 뭐뭐 하는 A가 B에게 take A to B.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다. take A to take me to the house. 데려가다. A를 B에게 데려가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막 빨래한 옷을 가지고 갔대. 누구한테? 포머가 뭔데? 포머 포머 이전의 그녀의 이전 주인인 벨 윌리엄스의 집으로 가지고 갔을 때 패스리 맥 레오드가 갓 빨래를 끝마친 옷들을 그녀의 이전 주인인 벨 윌리엄스의 집으로 가지고 갔을 때 헐, 누구 대신 왔어? 패스리 맥리오드 대신 왔죠? 이 사람, 이게 주인공이죠, 지금.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지금, 뭐, 9살짜리 딸이 있어, 이 사람이. 패스리 맥리오드가. 그 전 주인의 이름은 벤 윌리엄이스, 벤 윌슨이라는 전 주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흑인이고, 이 사람은 백인이겠죠.
그리고 이 흑인 여자한테는 딸이 있어. 누가? 딸인 이름이 뭐야? 패스트리의 딸은 메리야. Went along. 뭐 했대요? 그렇죠. 같이 따라갔단 말이죠. When they arrived at a big house, the Magliod walked to the rear entrance used to for blacks. 그래서 그들이 커다란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보러 갔죠? 그렇죠? 어디로 보러 갔대요? 그렇죠? 어떤 입구로? 뒷문이죠, 뒷문. 리어, 뒤쪽에 아, 있는 뒷문. 흑인들을 위해 사용된 뒷문으로 걸어갔다. 누가? Used for blacks. 흑인들을 위해 사용된 rear entrance. 뒷문으로 걸어갔다. 오케이. 그래서 1884년도에 뭐 뭐가 있었대요? 날카로운 아주 뭐 날카롭다는 얘기는 빡센 이 말이죠. 빡센. 빡센 분리 정책이 존재했다. 누구 사이에? 인종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 백인종, 흑인종 사이에 어느 동네? 베이스빌,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이러한 동네 인종 간에 아주 날카로운 빡센 분리 정책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물도 같이 안 마시고 문도 같이 안 쓰고 이런 정책이 있었단 말이죠. While her mother went inside the house, Mary wandered over to children's playhouse and looked inside. 여기에 her 누구 대신 왔어요? 아니죠. Patsy 대신 왔죠. Patsy. 아 잠깐만 미안. Mary 대신 왔죠. Mary. 그렇죠. Mary의 엄마 이름이 이 사람 her mother 참. Her mother가 Patsy죠. Patsy. 그래서 패시가 went inside the house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몇 살짜리? 아홉 살짜리 메리가 wandered over. wandered 뭐 했대요? wander 뭐 하답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걸어서 걸어 다녔단 말이죠. 걸어 다니다가 어디로 갔다? 어린이들의 놀이집에 집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안을 어린이 놀이집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그러면 about her age라고 했으니까 two white girls의 나이는 대충 몇 살이란 말이야? 그렇죠. 아홉 살쯤. 그러니까 대략 그녀 나이쯤 되는 두 명의 백인 여자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인형들 안에 은양들 사이에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쉬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쉬죠. Hello Mary, do you want to come in?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One of them called out. 이 때문에 뭐 대신 온 거야 그거? White girls죠. Two white girls. 그니까 인형들 사이에 있던 두 백인들 중에 저 백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안녕 얘들은 이름 알고 있죠. 메리의 이름을. 들어오고 싶냐? Come in 뒤에 생겼던 말 Do you want to come in the playhouse? 장난감 집안에 들어오고 싶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Call out. 그들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Very happily went in the playhouse.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애들이니까 지금 뭣도 모르고 하고 있죠. 근데 뭐에 어긋나는 거야? 그쵸, 그게 뭔데, 영어로? 보세요, 거기를. 뭐에 어긋나는 거야? 그쵸? Segregation에 네, 어긋나는 거죠. 지금 뭔가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The white child handed a dog to the black girl. Black girl 누구 대신 왔어? 그쵸, 메리 대신 왔죠. 그러니까 저 백인 여자애가 핸디드 넘겨줬 건네줬죠. 인형 하나를 메리한테 뭐 하면서 말하면서 You can watch the baby. 너는 아이를 뭐, 그러니까 지금 인형을 지금 베이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인형을 볼 수가 있다. While I have tea with my friend 친구랑 같이 차를 마시는 동안 너는 지금 하인데이 하듯이 하는 거죠. 지금 애들 노는 것도 지금 친구랑 차를 마시는 동안 애를 봐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y Mary walked the dog around the room? 네, 그래서 지금 walk 뭐 하는 거예요? Mary가 뭐 하는 동안? 그렇죠. 애를 안고 걷는 거죠 지금.
애기처럼 해가지고 동동아 her eyes fell down fell upon a book. 그녀의 눈이 뭐였대요? 어떤 책에 가서 내려 꽂혔단 말이죠. 메리의 눈이 어떤 책에 딱 가게 되었다. She picked it up in awe. 인어가 뭐예요? 경외감을 느끼며 경외감을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누구 대신 왔어요? 메리 대신 왔죠. 메리가 그 책을 경외감에 가득차서 집어들게 됐대요. Her parents had a Bible in their cabin, but no one could read it. 그래서 누가? 여기 그녀의 부모님, 누구의 부모님? 메리의 부모님들은 뭐 했대요? 성경책을 갖고 있었죠. 어디에? 그들의 오두막 집 집에 성경책이 있었지만 but no one could read it. 아무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문자 해독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애가 지금 그러니까 메리가 지금 발견한 책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지금 경외감에 차서 집어넣게 되는데 아 우리 집에 이 책을 우리 집에도 이게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unexpectedly가 뭐예요? 그 기대하지 그렇죠 기대치 않게 말이죠. The white girl grabbed the book. 백인 소녀가 그 책을 꽉 움켜잡은 거죠. Put that down. 성경책 내려놔. She yelled. 백인 여자애가 소리치는 거죠. You don't know how to read. 너 읽을 줄도 모르잖아 이거 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너 읽을 줄도 모르잖아 막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질 내용 모르겠어. Feeling shameful, feeling shameful. 뭔 뜻이에요? 창피함을 느끼면서죠. 창피함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Mary handed the doll back to the white child and rejoined her mother. Mary가 인형을 되돌려주고 누구에게 백인 여자에게 그리고 뭐했다? 엄마랑 다시 재회했다. 다시 만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패트 씨였나? 패트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는 여기에 왜 왔죠? 이 집에? 놀라고 왔습니까? 차별 때문에. 차별 때문에 항의하러 왔습니까? 갓 빨래한 빨래를 갖다 주려고 왔잖아요. 읽으면서도 모릅니까? 지금 엄마하고 딸 흑인 엄마가 빨래를 해가지고 옛날 주인 집에 갖다 주는데 지금 딸내미가 쫓아온 거잖아. 쫓아와가지고 엄마가 볼일 보고 있는 사이에 흑인 아홉 살 딸내미는 백인 애들이랑 놀다가 애들이 인형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막 같이 노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막 이거 나 성경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책을 집었더니 애가 야 너 읽을 줄도 모르나 내려놔 막 이런 거죠. 그 흑인 애들은 지들은 이제 뭐야 그 주인 행세하면서 놀고 있고 우리는 차를 마시고 있을 테니 너는 뭐 여기 인형 애기를 봐라 돌보고 있어라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on the walk back to their farm 뭔 뜻이겠어요? 네. 농장으로 되돌아서 걸어오는 길에 she wondered why white people had all kinds of nice things and why above all they could read while black people couldn't.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 궁금했죠. 시인은 누구 대신 왔어요? 메리 대신 왔죠. 이런 거 다 써놔야 되죠 문제 풀 때. 뭘 궁금했냐? 다양한 모든 멋진 것들을 왜 백인들이 다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뭔 뜻이야 일단 무엇보다도 왜 above 뭐뭐 위에 above의 단어의 뜻은 뭐뭐 위에 above all 모든 것 위에인데 무엇보다도라고 한번 해서 무엇보다도 데이는 뭐 되셨어요? They could read. 그러니까 white people.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왜 백인들은 could read 읽을 수가 있는지. Why의 뜻은 반면해줘 이거. 누구는 못하는 반면에 백인들은 couldn't 뒤에 그럼 생겼던 말은 당연히 couldn't read죠. 백인들은 읽을 수 없는 반면에 무엇보다도 왜 백인들은 읽을 수가 있는 걸까? 라고 궁금했다.
She decided to learn to read. 시는 그럼 당연히 누구에서 계속해서 메리죠. 메리는 뭐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읽는 건가? 읽는 거 배우기로 결정했죠. At home, 집에서 the little girl 누구 대신 왔어? 메리 대신 왔죠. 메리는 asked her father. Ask A to do가 나왔죠. Ask A to do. 물어봤다가 아니고 요청했다가 되는 거죠. 아빠에게 to let her go to school. 그녀가 학교에 가도록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But her father told her calmly. 근데 메리의 아빠가 그녀에게 어찌 참 침착하게 말하기를 There isn't any school. 학교가 없대죠. 뒤에 생겼다면 There isn't any school for Black people이겠죠. 됐습니까? 흑인을 위한 학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뭔가 좀 뭐 바로 이어질 내용이라 그러면 뭐 이제 얘가 실망해갖고 막 뭐 어떤 거겠죠. 근데 뭐 뻔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뒤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던 어느 날 실망을 하고 학교를 못 가던 어느 날이겠죠. 메리가 A black woman in city clothes changed that. 예, 그래서 누가 그렇죠. 도시 옷을 입은. 그렇죠. 뭔가 좀 삐까번쩍하게 입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세련되게 차려 입은 어떤 도시 여자가 이 대승 그럼 못 해주고 왔겠어요. 저 대신가.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 목장을 하고 있는 어떤 흑인 여자가 그러한 걸 바꿨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앞에 거 대신 왔을 거 아니야. 대신 그럼 뭘 바꿨겠어? 뭘 바꿨겠어? There isn't any school for black people를 바꿨다는 얘기죠. 흑인이 다닐 학교가 없는 점을 바꿨다는 얘기죠. 도시에서 어떤 흑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웠겠죠. 흑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Emma Wilson came to the MacLeod cabin. 아까 뭐 그 여기에 나왔었죠. 그렇죠? 성이죠, 성.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이름은 패티스 맥리오드고 딸 이름은 메리 맥리오드고 뭐 아빠 이름은 뭐뭐 맥리오드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 옷을 입은 사람 이름입니다. Emma Wilson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캐빈 와서 explaining 뭐 했대요? 설명했죠. That she would open a new school in Mayville for black children.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she는 뭐 대신 왔어요? Emma Wilson 대신 왔죠. Emma Wilson이 would open a new school. 새로운 학교 누구를 위한 black people 어디에다가 이 동네에다가 Mayville이란 동네에다가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열 거라고 explained 설명했다. The school will begin. 학교가 시작될게 될 거랍니다. After the cotton picking season. 목화를 따는 계절이 끝난 뒤에 목화 따기 할 때는 이제 뭐 흑인들이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애들도 일시켜야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끝나면 할 거다 라고 she said. 누구 대신 왔어요? Emma Wilson 대신 왔죠. Mary's parents nodded in agreement. 그래서 메리의 부모님이 뭐 했대요? Nod 뭐하다? 고개를 끄덕이다죠. 동의했다.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 in agreement 동의의 의미로 nodded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 보낼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미세스 맥리드 어슨 nodded. 그러니까 이뭐 이제 이 사람은 메리의 엄마죠. 그렇죠. 미시스 맥리오드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누구다라는 관계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메리의 엄마예요. 또한 고개를 꺼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녀의 딸 누구? 메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Young Mary was very excited. 신난 거죠. I'm gonna read. 내가 읽을 수 있게 될까? Miss Mary Wilson. 읽게 될까요? This is my dad, Mary. 쥐는 누구 대신 왔겠어? 아니죠. 미스 윌슨 대신 왔죠. 여기에 윌슨가 학교 세우겠다는 사람이 메리를 보고 미소를 짓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배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배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41부터 보니까 41부터 45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42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 44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 대명사 이거 뭐 대시고 왔는지 물어보는 문제라 또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럼 메리에 관한 내용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벤 윌슨 집에 갔죠? 그렇죠? 벤 윌슨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간 이유는 freshly washed clothes를 들고 왔군요. 여기 freshly의 뜻은 뭐 갓, 방금 뭐 이런 뜻이고요. 많은 인형 사이에 백인 동명 받고 아버지한테 학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가 없다라는 얘기했고 책을 내려놓으려는 고원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학교에 가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했다. 아니죠. 그래서 뭐야 parents가 뭐 했어? parents가 nodded 했죠. nodded 어떤 의미로? in agreement 동의 의미로 공예 그러겠죠. 보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수업 계속 이어서 가게 간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017년 3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일단 글의 목적 글의 목적 뭐 답은 다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할 거리를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될 거리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한번 봅니다. Dear Mrs. Colling, my name is Susan Harris and I'm waiting on behalf of the student at Lockwood High School. Many students at the school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about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Lockwood. We are invited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 that will be held at our school auditorium in April. At the presentation, we will propose a variety of ideas for develop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youth within the community.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we would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Sincerely, Susan Harris. Okay, 그래서 일단 on behalf of가 뭐죠? On behalf of. 그렇죠, 뭐뭐를 대신해서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죠. Dear Mrs. Colling, 편지 받는 사람 Mrs. Colling이고 보낸 사람 수잔 해리스죠. 수잔 해리스는 Mrs. Colling 뭐하는 사람이고 수잔 해리스 뭐하는 사람인지 좀 이따가 다 파기돼야 되겠죠. Okay, 그래서 My name is Susan Harris and I'm writing on behalf of the students at Lockwood High School. 그래서 내 이름은 수잔 해리스고 그 다음에 나는 쓰고 있는 중이죠 이 편지를. 누구를 대신해서 Lockwood High School의 학생들을 대신해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학생들 대신해서 편지를 보겠습니다. Many students at the school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abou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Lockwood. 오케이, 그래서 have been working on에 대한 얘기.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unemployment는 뭐예요? unemployment 실업이죠 실업.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뭔 소리입니까? many students부터 Lockwood까지 많은 학생들 어디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뭐 한대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란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뭐에 대한? 청년 실업에 대한 청년 실업 문제 락우드라는 동네 뭐 구미면 구미 락우드라는 동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invited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 하겠어요? 초대란 얘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ttend는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타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영사 전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attend의 뜻은 뭐예요?
참석하다 be present at 왔죠 be present at attend 오케이 그 다음에 dead은 뭐한 놈이에요 관계 대명사죠 will be held를 보고 뭐라 그래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you are invited 너는 그렇죠 you는 당연히 누구겠어 this is calling이죠 this is calling 씨는 초대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참석하도록 어디에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발표회 특별한 발표회 발표회는 뭐 하게 될 개최되게 돼 우리 학교 오디토리엄에서 뭐 강당이죠 4월 16일 날 학교 강당에서 열리게 될 특별한 발표회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지금 막대로 초대했죠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글의 목적은 다 나왔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글의 목적은 뭐 참석을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는지 확실하게 보고해서 at the presentation 발표회에서 a variety of가 뭐예요? 다양한 opportunity 기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students will propose 학생들이 뭐 할 것이다 제안할 것이란 말이죠. 다양한 아이디어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입니다. 뭐를 위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뭔 개발? 고용기회 개발이죠. 고용기회. 고용기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용기회? 청년을 위한 어디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 말이죠.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을 위한 고용기회 발달, 개발, 고용기회 확대 개발이겠죠.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figure의 뜻은? 이건 손가락. 그렇죠 여기서는 조명인사죠 figure가 figure out 한 뭐야 figure out find out 하고 왔죠 문제를 알아내다죠 figure out figure는 동사로서 그리다 그리다 예 그리다 figure skate 할 때 figure가 이 figure잖아요 figure skate 얼음판 위에 뭔가 그림 같은 거를 그리기 때문에 figure skate라고 하죠 figure의 기본 뜻은 그리답니다 근데 figure out이라는 수고가 있고 많이 만나봤고요 figure out 저 방금 얘기했듯이 해결하다 문제를 풀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figure가 또 유명인사 저명인사 이런 뜻도 있다 이겁니다 figure라고 하죠 figure 알죠? 그렇죠 그 figure도 이거 유명한 사람을 똑같이 흉내를 만든 거 figure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honored는 뭐겠어? be honored 영광스러워하다 feel honored의 뜻이죠 feel honored 영광스러움을 느끼다 영광스러워하다 그 다음에 attendance는 참석 출석 attend의 명사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our community 그래서 뭡니까 여기 as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의 뜻이죠 그래서 동네 지역사회에서 인기 뭐 유명 저명 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말이죠 여기에 because you are 이런 말이 생각했습니다 because you are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각했다고 as you are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당신이 지역사회에서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we would be honored 우리는 뭐 받을 것이다 영광 받을 honor 뭐 하답니까 honor 영광으로 여기다 됐습니까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워 할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당신의 출석에 의해서 여기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to sing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라서 동명사 온다는 거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는 대여는 in our auditorium 대신 at our auditorium 대신 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you는 this is calling 대신 왔죠 this is calling 당신을 뵙게 되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sincerel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해준 것을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뭐 영어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야 될까?
Thank you for 뭐 이런 거 들어와야 되겠죠. Thank you for the special special lecture for the students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강연을 의뢰하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청년 실업 문제 일단 그 시험 일단 이거 뭐 영어로 표현해 볼까 이거? About how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이랬죠. 그쵸? 뭐 이거 의뢰하다, 부탁하다 뭐 이런 거. 의뢰하다, 부탁하다.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Ask a lecture, imagine. Ask a lecture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Youth unemployment problem. 이 내용이 뭐가 되겠죠? I am writing letter to ask you a lecture. 이런 표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그냥 풀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그게 답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발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그러면 뭐 일단 이건 뭐죠? 발표회가 뭐였더라?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조금 자연적 재정적 지원은 뭘까? 이런 Give me some money 뭐? 재정적 일이 뭐야? 파이낸셜 헬프 is financial help. 그렇지 지훈아. 네. 그럼 파이낸셜이 뭔 뜻이야? 여기 와. 당첨. 재정적이 재정적이. 감기 걸렸어? 그 다음에 학생들의 프로젝트 심사 결과를 알리려고 심사하다가 뭐지? 심사하다 젖지겠죠 젖지 결과는 영어로 뭐지? Result겠죠 Outcome 그 다음에 알려주다는 뭐죠? 알려주다 Notify Notice는 알아차리는 거고요 인폼, 그렇지. 인폼, notify. 저지먼트 리소트를 인폼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19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케이 그러면 빨리 푸는 요령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볼까요? Finally it was Sean's turn to give a speech 뭔 뜻이야? 마침내 션의 차례였다 뭐 할 차례? 연설할 차례가 됐대요 마침내 션이 연설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When he opened his mouth, nothing but air escaped your throat 그쵸? 입 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욕망했다 아무것도 욕망했다 그쵸 뭐만 그의 목구멍 밖으로 탈출했다? 공기만 탈출했다 라는 얘기죠 뭐 숨만 쉬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그 다음 그는 말하려고 애를 썼죠?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까먹었는데 말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with words 그는 뭐 했었어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주제가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떤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time 시간은 but nothing followed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Sean could not find 발견할 수가 없었죠 The words 발견할 수 없고 말을 그러니까 다음 할 말을 기억했는지 못했단 말이죠
Laughter started. 웃음소리가 시작됐죠. To pass the auditorium from front to back.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웃음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Even the judges looked disappointed. 심지어는 심사위원들까지도 실망하는 듯 보였죠. Sean didn't know what to say. Sean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죠. He looked into the crowd. 군중들 속을, 사람들 속을 쳐다봤죠.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now at him, at his inability. 당연히 뭐겠어요? Embarrassed겠죠. Embarrassed 뜻이 뭐길래? 당황한. 손에 땀이 뻘뻘 나겠죠. Embarrassed라는 상태로 있죠. 네. 3번. Jealous. 질투하는. 지금 proud. 자랑스러워하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하고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뭐, 몇 군데만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렵진 않았는데. 뭐냐고, when he opened it, nothing but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He stroked,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이 부분도 좀 얘기하고요. He had prepared에 대한 얘기. He started with the word time, but nothing followed. Sean could not find the word. Laughter started to pass through the auditorium from front to back. Even the judges looked disappointed. He didn't know what to say. He looked into the crowd. The audience at the contest too were laughing out loud now at him. And his inability. Okay,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It was Sean's turn to give a speech. So, is it? 그 비인칭 주어다. 왜? 션의 차례였다. 그쵸, 비인칭 주어죠. 션의 차례였다.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어? 이 뒤에 투도 나왔네. 어, 가주어 진주어다. 아니죠. 그러면 이 투도는 뭐한 투도죠? 동영상에 못 보이죠. 그니까 차례는 차례인데 어떤 차례? 연설할 차례. 그래서 션의 차례였습니다. 션의 연설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아니고 비인칭 주어고 투부정사의 형사형을 고르는 건 연설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션의 차례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othing but air escaped his throat. 일단 못 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공기 빼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뭐 했다? 탈출했다,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목구멍 밖으로 나왔다, 라는 얘기인데, 그럼 nothing but을 뭐로 바꿔도 되죠? 합니다. 공기만 나왔단 말이죠, 공기만. 그럼 nothing but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ly 하고 같죠. Nothing but air. Only air escaped his throat. 오직 공기만이. Nothing but은 only 하고 같은 뜻이죠. 그 not knowing에 대한 문법적인 명칭?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뭐 생긴 거 뻔하지 않나요? 이거 뭐 뭐라 그래요?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아, 이것도 그거.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모른 채로 이 말이죠, 모른 채로. 동시 동작이죠, 동시 동작. 뭐한 채로, 뭐 했다, 모른 채로 애를 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다시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 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다시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 What to say? 이런 거 보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그러죠?
뭐라 말을 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명사적입니까 형용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충분형사 있으니까 명형부 하면 당연히 명사적이죠. 일문사 고속수는 항상 명사적이라고 했어요. 왜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at he should say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간접의문이라고 그러죠. 간접의문은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도 명사절 용법이죠.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he should say.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른 채로 다시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 Then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여기 had prepared는 뭐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started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가 어떤 말로, 그리고 그는 어떤 말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이 사람이 있고, 대과거죠, 대과거. 그래서 지금 end로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졌습니다.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he time. He started with the words가 하나라가 되었죠. 근데 어떤 말로 시작하기 이전에 대과거니까 had prepared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ere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at him and his inability. 여기 were에 대한 얘기 audience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중이니까 청중이었는데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집합명사라고 하죠. 집합명사 그럼 audience 말고 집합명사 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명사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 드는 거였죠. family cultural army polic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합명사라고 하고 지금은 the audience at the contest 시합장에 있는 청중들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고 있습니까? they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y 취급했을 집합명사는 내용에 따라서 they were laughing out loud인 거죠. 그들은 크게 웃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The audience 집합명사로서 they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was가 아니고 were가 와야 되겠다. was가 쓰이면 틀린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 컨테스트 보고 was 할 수도 있고 audience가 주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was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the audience는 집합명사로서 they 취급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inability. inability 뜻은 뭐예요? 무능이죠. 무능. 무능력. 반대말은 ability겠죠. 그니까 ability, inability 이와 같이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다음 글에서 20번 다음 글에 주제 찾기죠. 이제 주제 분석하기 일단 첫 문제 볼까? Recent studies show some interesting findings about habit formation 여기 있네요. 그니까 오케이 첫 문장의 뜻은 뭐예요? 최근에 연구가 증명한대죠. 뭘 증명합니까? 그렇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과들과 무엇에 대한 습관 형성에 대한 이 말이죠. 습관 형성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최근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마지막 문제 가볼까? 그러면 마지막 문장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thing regularly and as a result everything else is easier.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이래요. 뭘 하고 있는 중이래요? 가장 중요한 거를 어떻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규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쉬워진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래요 이제 못 찾겠죠. 그러면 데이가 뭔지를 파악하기로 나서는 거죠. 데이가 뭔지를 파악하러 나가는 게 됐습니까? 그럼 한 문장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Is why those with the right habits seem to do better than others.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것이 이유다 됐습니까? Wh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R로 시작하는 reason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이유다. 그럼 that's why. i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죠.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유다. 이유라고 했으니까 원인이 오는 거죠. 이게 이유다. 누가 뭐 하는 이유? 그러한 사람들. 뭘 갖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해 보이는? 더 잘해 보인대. 더 잘해 보인대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일을 더 잘해 나가는 듯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얘 데이는 그럼 당연히 뭐 되셨어? Those with the right habits.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고, 그리고 결과, 모든 일이 더 쉬워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제, 이 정도 골랐으면, 이제 나머지 애들이 뭔가, 딴 게 답이 될 가능성 없는지 훑어보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recent studies show some interesting findings about habit formation 이라고 했으니까. In these studies, students who successfully acquired one positive habit reported less stress, less impulsive spending, better dietary habits, decreased caffeine consumption, fewer hours spending watch TV, and even fewer dirty dishes. 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되게 고마운데요, 이런 문장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에서는 뭐? 성공하는 그런 연구를 익히다. 아,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뭐 했대요? 성공적으로 한 가지 긍정적 습관을 획득했던 학생들이 뭐 했다?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였단 말이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습관을 좀 얻게 된 학생들은 보고했단 얘기는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다? 더 적은 스트레스, 더 적은 뭐 충동적 소비, 더 나은 식습관, 그다음에 감소된 카페인 소비 섭취, 커피가 덜 먹는단 말이죠. 갑자기 막, 뭐, 지르는 이런 짓, 뭐, 갑자기 뭐, 지름신 왔어 이러면서 막 돈 쓰고 이런 짓 안 하고. 식습관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더 적은 시간이 비교급이니까. TV 시청에 소비되는 더 적은 시간. TV도 더 적게 보고. 심지어, 더 적은 더러운 접시. 뭔 얘기야? 음식 깔끔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Keep working on one habit long enough and not only does it better become easier but so do other things as well. 그래서 명령문이죠. 명령문. 명령문 end가 보이네요. 그렇죠? 명령문 end. 뭐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였죠.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을 계속 팔아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충분히 오랫동안 한 가지 습관을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해라. 그러면 자 여기에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게 여기 들어있죠. 이거 그렇죠. 그건데 거기에 뭔가가 추가됐죠.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인데요. 거기에 뭔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까지도 더 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까지도 더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어지는 거 다른 일까지도 잘하게 돼. 바로 그 뭐 제대로 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규칙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습관 같은 게 제대로 돼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을 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학습 습관, 뭐 예를 들어 저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뭐 영어 단어장을 만드는 이런 습관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5번이 전체적으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 보면 recent studies show some interesting findings about habit formation. formation 이런 단어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recent 어휘가 몇개 보이죠? in these studies, students 이 문장은 주어가 무척 길어졌죠. 저는 주어 동사를 묶어서 보통 한다고 지금 하는데 학생들이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보고했다. 관계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 습관을 성공적으로 얻게 된 학생들은 뭐를 보고했다? 더 적은 스트레스를 보고했다는 얘기는 더 적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그런 행동,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는 얘기죠. impulsive라는 어휘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왜 decreasing이 아니고 decreased입니까? 디크리즈가 하는 일이 컨섬션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컨섬션이 디크리즈를 합니까? 디크리즈를 당하면 섭취가 감소 당합니까? 섭취가 감소를 시킵니까? 감소 당하죠. 그러니까 ED형이라면 디크리징 뭐 만든단 말이죠. I decreased caffeine consumptio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컨섬션은 디크리즈의 무슨 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스펜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스펜트. 그쵸, 위지 타고 있는 거죠, 위지. 그쵸? 그러면 hours하고 스펜트 사이에 생략된 말, fewer hours, which were죠. which were가 생략되고, fewer hours, which were spent watching TV.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pend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라는 수가 뭡니까? 뭐뭐 하는데 A를 쓰는 그렇죠. spend A doing이죠. I spend my time watching TV. I spend my time playing mobile games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짓을 왜 했냐? 여기에 왜 watching이 맞느냐 이거. to watch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나 말이죠. watch A doing이기 때문에. A 이제 여기에 있어야 돼. A는 어디 갔어? 여기 갔죠. 일로 끌려나가서 지금 관계사절을 만들고 있잖아요. 분사구문이 되고 있고, 분사구가 되고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왜 스펜딩이 아니고 왜 스펜트야? 왜 스펜딩이 아니고 왜 스펜트야? 아까랑 똑같죠. 이 hours가 스펜트에 무슨 어가 될수 있어? 목적어가 될수 있으니까 또 ED형으로 hours가 꾸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수 있는 녀석 동사가 얘가 어떤 명 컨섬션이 명사야. decreases가 동사로부터 온 형용사야. 그럼 얘가 ing형이 돼야 될지 ED형이 돼야 될지는 I decrease consumption이야. consumption decreases야. I decrease consumption이죠. 그러니까 consumption이 decrease에 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ED형이죠. 마찬가지 hours가 spent에 목적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ending이 아니고 spent가 와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엉뚱하게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각각 왜 decrease든지 왜 spent인지 왜 watching인지 다이 형태여야 하는 이유를 다 설명했어.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And even fewer dirty dishes. Keep walking. 왜 walking이어야 되는지는 좀. 그럼 왜 walking이어야 돼?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뭐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이 keep은 enjoy 종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왜 keep은 keep이라야 돼? 명령문이니까. 그렇습니까? 뭐뭐 하세요 문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does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Not only does it become easier, but also do other things as well. 그렇죠. does에 대한 얘기. 도와줘요. keeping walking 저런 거랑 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3 이정 치웠구나 여기 없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트에 문법 마지막 파트에 뭘 배웠습니까? 거의 마지막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가정법도 배웠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배웠던 거. 뭐 특수구문 뭐 이런 거 배웠다. 특수구문. 특수구문에서 뭐 배웠는 거고 뭐. 특수구문에서 뭐 도치 배웠죠? 도치. 그렇죠? 부사구의 도치 뭐 이런 거. 파일을 열까요?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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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왜 피곤해? 왜, 뭐 했어? 아, 야, 뭐, 감기 때문에. 특수문, 제목만 한번 볼까? 강조. 강조, 그쵸? 강조, 동사 강조, 그 다음, 더 베리, 나레롤, 그쵸? 나레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 가갖고 중학교 문법책을 딱 펼쳐갖고 제목만 보고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뭐 그게 뭐 되진 않습니다. 자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강조했죠. 그 다음에 부사구에 노치했어. 부사구에 노치. 부사구에 노치해서 이용하는 게 뭐겠어. The man is sitting under the tree 이런 거에서 노치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Under the tree is sitting the man.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부정어의 노치에서 생각나는 거 뭐겠어? 뭐 부정어 not이나 뭐 이런 게 앞으로 날아가잖아. 그렇죠. neither나 not이나 never나 뭐 이런 게 막 앞으로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do나 does나 did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have plus pp였으면 have를 앞으로 끌고 가든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쵸? 뭐, 그 다음에 부분부정, 뭐, 이 부분부정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나와. 모든 새가 다, 뭐, 그, 이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문장 혹시 기억납니까? 모든, not all birds migrate.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게 부분부정이 있습니다. 부분부정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만약에 모든 새가 다 이주합니다는 뭡니까? all birds migrate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긍정을 표현하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는다. 그러니까 not all birds, not every bird migr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의 생략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의 생략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 그러면 다시 이걸 왜 내가 왜 꺼내냐 이 does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부정어의 도치죠 이거. 원래 도치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and it It becomes not only easier, but 이렇게 가는 거죠. 응? 도치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It becomes not only easier. 그것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부정어의 도치예요, 이거. 부정어의 도치. not only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becomes 안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같이 끌려 나왔죠. 부정어의 도치는 왜 시킬까요? 부정어를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치도 강조의 한 일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세 대한 얘기 아, one habit 그렇죠. working on one habit 대신 왔죠. 한 가지 뭐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해질 뿐만 아니라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 한다? 다른 일까지도 그 습관 말고 다른 일까지도 함께 여기에 so do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이거 so do them 그것들도 so do they라고 볼 수 있고 so do they so do they so they do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었냐 마찬가지 여기서 했었어 so 이거 so they do So do they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누구도 마찬가지야 누구누구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했었죠 So do there other things as well as well의 뜻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죠 다른 일들까지도 as well as so do 여기에 do는 뭐 대신하냐 대동사고요 뭐 대신하냐 become easier 대신왔어요 이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여기에 두는 become easier
So become 그러니까 이거 so를 빼면 그러니까 이거 so를 빼고 다른 표현하면 other things become easier as well 이 말이야. other things become easier as well 다른 일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더 쉬워진다. 이해됩니까? 두가 뭐 되지 못하고 become easier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t's why 하고 it's because 비교해서 고1 때 정리 꼭할 겁니다. it's why 뒤에는 뭐 누가 뭐뭐 하긴 게 하는 게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ose with the right habits, those가 뭐 대신 왔는지도 이것도 핵심이죠. those는 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더 모든 일을 잘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They are doing the most important thing regularly, and as a result, 바꿔 쓸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에이? Finally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Does죠. Does나 또는 therefore 이런 것도 있죠. 뭐 so도 있겠지만 so는 이제 잘안 쓰게 될 거고요. Does everything else is easier. Therefore everything else is easier. So everything else is easier. 자, 그러면 참을성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답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있어야 될까? 참는 게 그럼 그거 어휘로도 알아야 되지. 참을성이 있는데. 그렇죠. patient나 patience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patient. better chance to be successful. 그렇습니까? If you have more patience, you will have more opportunity to be successful.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들이는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거 속담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세살 벌어 여든까지 간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힘들다. 뭐 이런 거가 답이 되려면 이제, 뭐, 나이 든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나이가 들었다, 어쩌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The older you are, the harder to make a good habit. 이런 표현이죠. 오, 맞습니까? 별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영어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 there are more chances not to achieve. 달성하다가 뭐죠? achieve죠, achieve. 맞습니까? 무리한 목표는 뭐라고 하면 될까? unreachable goal 하면 되겠죠. unreachable. unreachable이 뭐예요? unreachable. 도달할 수 없는 이 말이죠. unreachable goal. 무리한 목표. 도달 불가능한 목표. unreachable goal. If you set an unreachable goal, you cannot achieve i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f you set an unreachable goal, it is hard to achieve it.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알고 앞으로 뭐그 일주일 단위로 몇 단어 할지 뭐 그런 것들 해오라고 했는데 해왔나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걸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숙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던가? 하루에 몇 단어씩 학습하고 있던가? 80, 아주 100개? 또, 몇 단어? 이거 30분 다니까 30분씩 이것도 뭐 틀리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뭐 학습량이 한몇 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많이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말하면서 한다. 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방법은 뭐가 뭐 많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 뭐 이런 그래프 봤을 거야. 뭐. 망각 그래프. 이 정확하게 좀 더 뭐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복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한번 보고 그냥 놔뒀을 때 이런 뭐 거의 남는 양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한번 반복 학습했을 때 이만큼 남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 반복했을 때, 네 번 반복했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클래스 카드 같은 걸로 할 때 쭉 보고 자기가 모르겠던 거 별표 표시하고 어 그건 계속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뭐 시간이 한 하루 이틀이나 3-4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별표 해놨는 것들만.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그 보통 일곱 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성공할 뭐 책도 있지만 뭐 뭐든 성공하려면 뭐 7번씩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지만 7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뭐. 그거야.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를 책으로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 양이 많으니까 자꾸 줄이단 말이야. 줄여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대답할 수 있었던 거 줄여내버리고. 알겠습니까? 3초 안에 대답 못했던 것들을 놔두고. 3초 안에 대답 못했던 거는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 뭐야 지금 뭐야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쳐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어떤 단어를 보면 바로 느낌이 와야 되는 거지. 이게 뭐지? 뜻이 뭐더라? 단어의 뜻이 뭔지 고민하고 있을 생각은 없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추측할 생각을 해야지 뭔지 고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전체 글의 문맥을 통해서 이 뜻이 이었구나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지. 이게 뭐였더라? 뭐지? 모르는 단어 막 붙들고 있어봤자 답은 없습니다. 어, 또 그래서 몇 단어 정도 되는데, 토탈? 80에서 100단어 정도 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3개월 동안 단어의 양을 그렇게 하면 몇 단어까지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 셀프 자꾸 자기가 했던 단어장들을 그냥 휙딱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점검을 해야 돼. 뭐 주말에 한번 점검하든지 또 그걸 뭐 월말에 또 한번 마무리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카드 만드는 방법 압니까? 네. 복사해서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 알죠? 그러니까 내 카드로 만드세요. 내 카드로. 내 걸로. 제가 갖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어디서 내가 뭐 좋은 거 하나 찾았다 뭐 이게 내 마음에 좀 들어. 진짜 determined senior, 뭐, unexpected, 뭐, 별거 없네, 그치? 이건 다 아는 거잖아. admirable, positive, encouraging, motivate, inspiration. 뭐. 예를 들어, 그래, 이게 내가 뭐 갖고 싶다, 이게 내 걸로 하고 싶다. 그럼 로그인 한 상태에서. 그쵸? 뭐, 여기에. 내보내기 해도 되고, 그쵸? 폴더 지정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습니다, 그쵸? 세트 복제, 이게 제일 편하겠네. 세트 복제해갖고 내 이름으로 여기다 싹 바꿔면 내꺼 돼버리는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정리해서 그리고 세트 합치기 이런것도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 합치 그니까 뭐 그 별표 있는 것들은 놔두고 별표 없는 애들은 싹 없애버리고 합쳐갖고 세트 하나로 만들어서 보시고요. 세트 합치기 방법은 여기 있죠. 카드 여기 있죠. 다른 세트랑 합치니까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든 다음 가능하네요. 내 거로 만든 다음 복사하기 한 다음에 뭐 내 거로 뭐 방법은 요즘은 뭐 방법은 많으니까 뭐. 예, 그다음에 21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1번까지 보겠습니다. 21번 글의 주제 찾기네. 자, 그래서 noise in the classroom.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물어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ise in the classroom has a negative effect 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Talks. It is not surprising that constant exposure to noise is related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ticularly in its negative effect 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Some researchers found that when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to reduce noise levels, the children spoke to each other more often and in more complete sentences, and their performance on pre-reading tests improved. Research with older children suggests children similar findings. On reading and math tests,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oisy schools or classrooms consistently perform below those in quieter settings. 그래서 주제가 들어있는 문장이 어떤 거야? 그 문장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 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도 벌써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however라든지 뭐 while이라든지 meanwhile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주제 찾기가 그렇게 꼬아놓지 않은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기조죠. 이런 걸 보고 기조와 같은 글이다. 결국 이제 노이즈와 어떤 어치브먼트의 서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소음과 그 다음에 성취 능력에 대해서 연관. 왜냐면 noise in the classroom has negative effects 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의 뭐가? 교실에서의 소음이 그쵸? 뭐를 갖게 된다? 영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지죠. 첫 번째 어떤 의사소통 패턴이죠. 의사소통 패턴. 의사소통 패턴이라는 얘기는 뭐 얼마나 자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리고 뭐에도 영향 끼친다? 그렇죠. 집중할 능력, 집중력에도 영향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테라포터즈죠. 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놀랍지가 않죠. 그렇죠. 뭐가? 그렇죠.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뭐 한다? 관련돼 있죠. 그렇죠. 뭐랑 관련이 있다? 아이들의 학습적 성취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소음에 노출되는 것과 학생들의 어떤 학습적 성취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읽기와 읽기 배우기. 그렇죠. 읽기. 결국 읽기를 배울 때 어떤 소음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죠.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죠. 연구까지 했단 말이죠. 소음이 어떤 리딩 능력에, 리딩 스킬즈에 어떤 이펙트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누가 뭐 했을 때? 그렇죠. 유치원 교실이 바뀌었을 때 뭐 하기 위하여?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뭐 했대요? 서로에게 더 자주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더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더 자주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야, 물, 밥 이거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오늘 오늘 방과 후에 뭐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더 자주 의사소통하게 됐단 말이죠. And their performance on pre-reading tests improved. 그래서 뭐에 대한 뭐가? pre-reading test에 대한 성취도가 achievement하고 같죠. 그렇죠? 선읽기 과제죠. 선읽기 과제의 성취도가 뭐 했다? 향상했다. 성적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research with older children suggest. 여기 suggest의 뜻은 여기서는 제안하다 아니고 제시하다죠. 제안하다도 되고 제시하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제시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주어가 리서치이기 때문이죠. It이시죠. Children이 주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비슷한 발견, 결과라고 하면 되겠죠.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적거나 전부 소음과 리딩 능력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 On reading and math test. 뭐겠어요? 뭐뭐 할 때죠, 할 때. 읽기를 할 때와 수학 시험을 칠 때.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oisy schools or classrooms consistently perform. Consistently가 뭐예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Steadily죠, steadily든 consistently.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상황, 시끄러운 교실이나 어떤 그런 곳에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Below door, 도즈에 대한 얘기. 잠깐만. Below가 뭐뭐 이하죠, 뭐뭐 이하. 어디 갔어? 어찌 못 뛰는 건가?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Such with all the suggested signal or meaning. 복수형의 결과. 복수형의 퍼포먼시즈 없지. Findings 말고 성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복수형 없나? 성적을 나타내는 단어. 성적이요? 아, 아니구나. 미안. 여기에 도스는 깨대시 왔구나. 미안. 스쿨 스튜던츠 미안. 나 스튜던츠 다시 왔어요. 뭐보다 어디에 있는 누구보다 더 조용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이하의 뭐를 보였다? 퍼포먼스를 보였다. 성취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impact of noise죠. 그렇죠? What academic achievement? New trends in classroom design. 뭐 뜻이니까? 교실 디자인의 새로운 유행이니까 뭐 교실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Ways to control noisy class는 시끄러운 교실을 관리할 방법. Various kinds of reading activities는 그렇죠, 읽기 활동들이고. Roles of reading in improving writing skills는 롤이 일단 뭐예요? 뭐의 역할? 그렇죠, 읽기가 하는 역할이죠. 읽기가 하는 역할. 뭐 하는 데 있어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읽기가 하는 역할이죠. 쓰기를 향상시킬 때 읽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어휘도 열심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